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인천 교육 정책을 만들어가는 인천교육 광장 토론회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게 됩니다. 제1회, 제2회 인천교육 광장 토론회는 시민, 학생, 학부모, 모든 교육가족들이 광장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제3회 광장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4회 인천교육 광장 토론회를 준비하는 지금도 코로나19로 우리들은 여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상 공간은 이러한 만남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광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디자인된 새로운 토론회는 가상 공간과 현실이 결합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고 비대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입니다. 단방향의 수동적 참여를 넘어 오프라인처럼 가상의 광장에 모여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교육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교육, 다시 광장에서 만나 토론합시다. 메타버스 광장에서 진행될 제4회 인천교육 광장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시 광장에서 만납시다.